계속해서 해미도 마찬가지 어휘네요. 어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 자, 시작해 볼까요? Wind. Wind. W-I-N-D. 오케이, 그다음. Fall. Fall. F-A-L-L. 오케이. Warm. Warm. W-A-R-M. 오케이. Winter. Winter. W-I-N-T-E-R. 오케이. Windy. Windy. W-I-N-D-Y. 오케이. 어, 거기 두세요. 그러면 Windy Day는 뭐? 바람 부는 날. 그러면 Windy는 무슨 시죠? 어떠시니까 윈디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It is windy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다. 오케이. 그것은 바람이다. 오케이. 이건 날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 부는 인데요. 윈디가 어떻게 이게 그것은 바람이다 이런 뜻이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It is windy의 뜻은? 날씨를 얘기할 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t is windy의 뜻은 얘가 어떤 바람 부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됐겠네요. 그럼 it is windy의 뜻은 바람 분다겠죠. 바람 분다. 됐습니까? 자, 얘는 이름시고요. 얘는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ike. Hike. H-I-K-E.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ing 붙이면 hiking. hiking. h-i-k-i-n-g. 그렇죠. e로 끝나면 e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e 빼고 ing 하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둘 중에 한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snowy. snowy. 이거 어떤 시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snowy고요. s n O-W-Y. 그렇죠. 계속해서 Snow. S-N-O-W. 오케이. 계속해서 Season. Season. S E-O-S-O-N. 그렇죠. 계속해서 Exchange Present. Exchange Present. Exchange Present. Exchang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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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X C H A N G E P R E S E N T S. 그렇죠. 그럼 exchange의 뜻은 뭔 것 같아요? 교환하다. 교환하다, 바꾸다. Present의 뜻은? 선물. 선물. S 왜 붙었다? 교환하려면 선물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개. 두 개는 있어야지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fish고요. fishing인 거 알 거고요. 그 다음에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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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그렇죠. autumn. 계속해서 spring. spring. S-P-R-I-N-G. 그렇죠. Change. C-H-A-N-G-E. Okay.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 E. A. R. O. C. O. S. T. U. M. N. 코스튬 됐습니까? 네. 아, 코스튬 다음번에 틀리지 않고 뭐 거의 많았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하시고요. 계속해서 Have a dinner. H-A-V-E-R-D I-N-N-E-R.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저녁 식사는 저녁 먹다 할 때 안 써요.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breakfast. Have lunch.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summer. summer. S U M M E R. 오케이. 계속해서 have a party. have a party. H A P E P P A R T Y. 오케이. swim. swim. S
S W I N. 오케이. 후스 S W I M M I N G. M 두 번 쓴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구 아따 많다. 자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 해봅시다. 영화 시청하다.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여러 편 보나 봐요. Watch movies. W A T C H M O V I E 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매우 훌륭하고 오늘 단어 양이 좀 많았습니다. 이 27 문제 중에서 Have dinner, wear a costume.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민이야. 빼고. 어, 저기요. 쌤 집 대우 아니에요? 아닌데요?